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현재 구간에서 3,400억 원 넘게 담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00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변동성이 꽤 큰 상황인데 오늘 마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화상으로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좀 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좀 강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는 PPI 지표가 좀 높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일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 출발했다가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우선 미국 시장도 이제 하락에 대한 제한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한국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만 유독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전장까지 1조 1000억이 넘는 9000억 정도가 되는 매도세가 이어졌고 특히나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전장에 굉장히 하락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9000억이 넘는 매도폭을 지금 현재 1400억 매도로 좀 줄여놓는 모습이고 코스피 쪽에서는 1300억까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5%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TSMC도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전일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한 5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우선 처리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미국에 좀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그런 점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좀 개별적인 뉴스가 이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지만 환율은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는 섹터가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하실 때도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체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들도 다음 주에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19일 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20일은 우리나라 해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일에는 특히나 제넨 옐런 장관이 한국을 방한을 합니다. 지금 원화 약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점들을 좀 반전시켜줄 만한 통화 스와프라든가 이런 뉴스들도 서서히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실적과 함께 반도체 섹터와 함께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라면 시장이 조금 안정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직접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